제빈이 복화 2에 20입니다. 2에 10입니다. 뭐 배웠어요? 어디 있는지 위치 말해줘. 묻고 답하는 거 배우셨네요. 예. 그래서 Where is the mouse? Where is the mouse? 오케이. 그래서 where의 뜻은 어디에? 어디에 위치를 물어볼 때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the mouse의 뜻은 그 생쥐. 그 생쥐니까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남자입니까? 아니요. 여자입니까? 아니요. 여럿입니까? 아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하나니까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Where is it? Where is it? 이거 무슨 뜻이에요? 어디에? 어디에 있다. 이세 뜻을 어디에 그것이 있다. 어디에? 이지이신데 어디에 그것이 있다예요? 이지이신데 어디에 그것이 있니? 그래 그거 어딨냐고 묻는 겁니다. 그거 어딨니? Where is it? Where is it?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예요? Is 비동사의 종류는 몇 가지? 세 가지. 뭐뭐 And is her. 근데 it이랑 같이 쓰는 건 Is 오케이 비동사의 뜻두 가지 이다 이다 와 있다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이다 아 이다예요. 난 있단 줄 아, 있다요. 알았는데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읽어볼까요? it is는 그것이 있다란 뜻으로 쓰일 수도 있겠고 그것이 이다란 뜻으로 쓰일 수도 있겠죠. it is는 묻는 말이에요? 묻는 말 아니에요? 묻는 말 아니죠? 그렇죠. It is를 묻는 말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Is it? 그래서 where is it이고 it이 그것이란 뜻이니까 이 자리에 네? it을 빼고 더 마우스를 집어넣어도 되겠죠. 그 책은 어디 있니? Where is the book? Where's the book?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대답이 It is on the sofa. It is on the sofa.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어요? The mouse.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The mouse is on the sofa. The mouse is on the sofa는 무슨 뜻이에요? 그 생쥐가 있다. 그 소파 위에. 아, 그 소파 위에라는 말은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 그 소파 위에. 어디에가 영어로 뭐예요? Where? 그래서 이제다 뜯고 싶으니까 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Where is the mouse? Where is it이고 it은 the mouse 대신 왔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거 볼까요? Where is the mouse? Where is the mouse? Where is the mouse? 그랬더니 It is on the floor. It is on the floor. It is on the floor. 계속해서 Where is the mouse? Where is the mouse? 그랬더니 It is in the yard. It is in the yard. It is in the yard. Where is the mouse? Where is the mouse? 그랬더니 It is in the woods. Whose? It is in the woods. was 이런 오케이 시험 친거 볼까요? 한개 틀렸을 것 같은데 생쥐 지뢰였을 것 같은데 마우스 지뢰 마우스 지뢰였어 오, 다 맞았는데 퍼펙트 근데 마우스가 지뢰여도 돼요 생쥐